우리 와이프 잘 있나 전화 한번 해봐야 되겠다. 어, right now. 여보, 뭐해? 아, 식사하는구나. 나 어디 가요 지금? 너무 스윗하시다. 아직도 조금만입니다. 그러면 예, 알았어요. 식사 잘 하세요. 저희 인사 한번. 아, 바깥에 밖에 있어요? 인사 한번 해요. 아, 그렇구나. 아니 여기 거기 같이 가는 사람들 인사 시켜줄까 했는데. 예, 지금 밖에서 밥 먹을 드세요. 아, 그럼 식사 끝나고. 아, 요즘 나중이라도. 여보, 밥 다 먹었어? 아, 밥 다 먹었어? 아, 똑같네. 아, 잠깐만, 지금 30초만에 전화해서. 아니, 밥 맛있게 먹었지? 갈게요, 여보. 자, 이제 내가 할 말을 해야겠어. 잠깐 시간 돼요? 30초만에 전화해서. 잠깐만, 스피커폰으로 할게요, 여보. 자, 이제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, 선배님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. 좋죠, 목소리. 아, 정말요? 예. 아, 반갑습니다. 목소리가 지금 그 우리가 라디오 DJ랑 전화 연결돼가지고 지금 막 얘기하는 것 같아 지금. 아, 진짜요? 예. 차인규 씨한테 뭐 배우세요 이번에? 이번에요? 성격 급한 거 배우고 있습니다. 아, 정말 잘 배우시겠네요. 알아서 각자 배우는 거거든요. 아, 하룻밤을 예. 보내셨는데 지금까지 각자 뭘 배우셨어요? 아, 진짜 라디오 DJ입니다. 라디오 저희 상품 있어요? 선배님 진짜 우동집에서 이렇게 진행하시기 쉽지 않은데 진짜 일단 감사드립니다. 저희 하나씩 이제 한 번씩 얘기해 봐요. 인사들 잘 했죠 이제? 저 아주 여보 배웠냐고 뭘 말씀 여보 바이바이 어? 바이바이 사랑해 바이바이 선배 근데 저희 선생님께 네. 끝 인사도 못 드렸는데 아 그랬구나 이제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만날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? 네, 다음에 기회 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너무 굳이 인사를 자꾸 안 시켜주시려고 우리 와인 나오는데